네, 인천과 수원의 경기가 펼쳐졌던 같은 시각에 진행된 경남과 전북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최종 6위 팀이 결정되기 때문에 뭐 인천과 함께 지금 이 세 팀이 굉장히 촉각을 세우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죠. 네, 6위 한 자리를 두고 세 팀이 경합을 하는 구도였는데요. 일단 인천이 수원을 꺾게 되면은 무조건 인천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경남과 전북 입장에서는 두 팀이 비겼을 때에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패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전북이 큰 경기였기 때문에 욕심을 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초반에는 지금 네. 초반에 슈팅 장면이 나오는데 초반에는 경남이 먼저 앞서갔어요. 지금 김동찬 선수가 골을 넣었죠? 네, 요즘에 상당히 그 골을 많이 넣고 있는 김동찬 선수의 득점인데요. 이상원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 김동찬 선수의 마무리가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자, 초반에는 빠른 역습으로 이상홍이 잘 밀어줬고요. 김동찬이 잘 찔러넣으면서 1대0으로 경남이 잘 앞서갔습니다. 네, 이 상황까지 정리를 한다면 이제 경남이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인천을 제치고 6위로 이제 등극을 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는데요. 최철순 선수에게 시작된 전북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서 시각마다 네. 지금 전북과 경남과 인천의 희비가 계속 엇갈리는 네. 그 모습도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 6위, 경남 7위, 전북 8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기 경남이 골을 넣고 앞서가면서 시작을 하면서 경남이 6위로 올라서고 인천이 7위, 전북이 이제 8위로 남게 되는데요. 전북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 6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수원이 인천에 앞서 나가면서 훨씬 커졌기 때문에 공세를 더욱 강화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전북의 공격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태욱 선수라든가 지금 조재진 선수, 뭐 헤딩이 좋은 조재진 선수 계속 지금 골문을 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뭐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뭐 이름 값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전북인데요. 자, 지금 또 역습도 너무 쉽게 슈팅을 내리고 있어요. 자, 지금 인디오 선수가 잘 찔러줬고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지만 골키퍼가 네. 잘 막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경남 입장에서도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안불안하게 진행을 했었던 전반이 되겠죠. 자, 지금 좌측으로 또 잘 열어줬고요. 또 슈팅을 날려보지만 또 골키퍼 정면이네요. 네, 이현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일단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전북이 시즌 중반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만 뭐 서포터들이 감독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와중에서 전북 선수들 전체적으로 이제 이날 경기에 희망을 가졌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조재진 선수가 이날 굉장히 골문 앞에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네, 많은 기회를 잡고 있었고 또 대표팀에서도 지금 정성훈 선수에게 밀려날 정도로 지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아주 적극적으로 좀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상당히 먼 거렸는데요. 이날도 이광석 골키퍼가 여러 차례 선방을 많이 보여줬고 네. 전북의 슈팅 숫자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잘 올려졌고 지금 계속 전북이 몰아치는 모습인데 자, 일단 한 골을 넣었던 경남 입장에서는 좀 수비를 감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키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네, 지금 부상에서 돌아온 산토스인데요. 지금 손에 맞았던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네. 일단 전반전에 전북이 무려 슈팅을 11개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으로도 네. 잘 열어줬지만 공중으로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슈팅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좀 아쉽게 전반전을 마쳤어요. 자, 전반전에 김동찬 선수의 오른발 슈팅으로 1대0으로 앞선 채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전북 입장에서는 지금 뒤지고 있는 이 경기 또 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홈에서 좀 6강 진출을 하면서 좀 축제 분위기로 마감을 하고 싶었을 텐데 경남의 공세가 만만치 않았고요. 근데 경남은 후반 들어서 수비를 강화하면서 이제 역습을 노리는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지금도 올려주고요. 자, 여기서 빠르게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차단을 당하면서 좀 쉽게 전개를 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자, 전북 입장에서는 그 역습을 노리고 수비를 두텁게 하는 경남의 수비진을 지금 계속 빠른 공격으로 후반에 계속 몰아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남이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 후반전에 상당히 쉽게 실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전북 선수도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고요. 일단 수비 쪽에서부터 전반전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킬 필요가 있었던 후반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표팀에도 발탁이 되고 뭐 주가를 높이고 있는 김영범 선수가 최근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날도 네. 뭐 팀이 위급한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네. 전북이 어떻게 경남을 요리하는지 여러분들 보실 텐데요. 자.
자, 여기서 자, 김용범이 잘 올려줬고요. 한층으로 쳐냅니다. 네. 자, 이런 모습들 계속 이렇게 경남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는 모습에서 경남이 네. 어떻게 보면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좌우 측면 쪽에서부터 빠른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고요. 정경호, 최태욱, 또 김용범의 크로스라든지 또 이현승 선수도 이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런 역할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경남이 고전을 하는 후반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날 전북의 좌우의 양 날개들이 중앙으로 올려주는 공격이 후반전 들어서 상당히 잘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수비 숫자를 상당히 늘렸기 때문에 전북 선수들이 쉽게 공략하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자, 측면에서 올려져 봤습니다만은 중앙 슈팅 연결이 되지 않았고 워낙 수비들이 밀집이 많이 돼 있는 후반전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인디오 선수가 직접 슈팅을 때려보지만은 또 골키퍼 정면. 뭐 지난 시즌 까불에만큼 못합니다만은 인디오 선수도 경남이 후반전에 그래도 6강 진출까지 노릴 수 있었던 데에는 인디오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컸죠. 자, 지금 앞쪽으로 크로스 잘 올려줬고요. 그대로 슛! 아, 네.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최태욱 선수 슈팅했던 것 같은데요. 네, 최태욱 선수가 네. 잡아놓고 왼발로 한번 강하게 때려봤는데요. 자, 이 슈팅 시점으로 해서 점점 더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전북입니다. 자, 여기서 김용범이 네, 여기서 올려주고요. 올려주고요. 자, 정경호가 여기서 해냈습니다. 네, 정경호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당히 빠른 드리블, 그리고 경기 세러미 이런 걸 떠올리는데 네. 상당히 뜻밖의 헤딩 슈팅으로 공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헤딩 골이에요. 네, 기장원장을 찬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뭐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해서 줬고요. 자, 이렇게 자, 돼서 동점이 됐고 네. 이때까지 순위를 보게 되면 다시 인천이 6위, 경남이 7위, 전북이 8위가 됩니다. 자,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은 인천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좋은 네.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자, 전북이 힘을 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자, 왜 페널티킥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다가 조재진 네. 선수가 이제 경고를 받았죠. 근데 심판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좀 엄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박지용 선수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일단 좀 그 엉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자, 지금도 능력 상당히 좋죠. 자, 골키퍼가 아주 잘 막아냈지만 치기도 참 잘 찼어요. 네, 이건 골키퍼가 여러 차례 막아냈는데요. 특히 그 측면 쪽에서 전북 선수들의 패스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오는 연결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지금도 정경호 선수가 네. 정말 기습적으로 잘 찔러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강수 선수 이날 경남이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좋은 한방들을 많이 펼쳐줬어요. 자, 중앙으로 잘 연결해주고 자, 이렇게 지금 뭐 김영범 선수라든지 정경호 선수라든지 자, 지금 요 장면 네. 프리킥 장면인데요. 그렇죠. 자, 잘 쳤어요. 야. 김형범 선수입니다. 네. 예. 김형범 선수가 이 대표팀에서도 이제 코너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 팀력에 있어서 만큼은 뭐 K리그 최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백홈 부럽지 않은 정말 네.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가는 오른발 슈팅. 흔히, 어떻게 선수의 네. 틈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흔히 무회전 키커로 알려지긴 합니다만 이날은 상당히 잘 감아찼고요. 이렇게 되면서 전북이 순식간에 6위로 치고 올라가는 플레이오프 도전까지 높였었는데 여기에 스웨기 골을 넣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골이 터지죠? 네, 정경호 선수의 연결도 좋았고요. 다이치 선수가 문전 세도를 하면서 세 번째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후반 자, 42분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경기를 결정 짓는 골이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북은 극적으로 6강 플레이오프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전북 입장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경기였고 홈팬들에게는 더욱더 값진 역전 승리였습니다. 네.